직업체로 채널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취약 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주도 습관, 습관 잡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아, 그런데 습관 잡기 너무 힘들죠. 과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습관이 잡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습관이 잡기 힘든 이유는 우선 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네. 엄마가 이게 유독 잡기 힘든 이유는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책 쓰기 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방향이 정확해야지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는데 네. 내가 이 아이 습관 잡아주려고 하는데 습관을 잡으면 좋은 건 알아. 근데 내가 이 아이 습관을 잡아서 어떤 목적 때문에 습관을 잡는 거지? 라는 방향 습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엄마가 잡다가도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아 그거 말고 이거 다시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일관성을 잃게 되고 뭔가 길이 계속 엇갈리게 돼요. 예, 가장 솔직히 난감한 경우가 아빠는 이렇게 하라고 해. 그렇죠. 엄마는 이렇게 하라고 해. 맞아 맞아. 네, 아이들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근데 옆집에는 저게 더 낫대. 그러니까요. 방향이 엄마만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의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는 누군가가 판단해 줄 수는 없어요. 네.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내 아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본인이 어쨌든 공부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책도 더 읽어보셔야 되지만 방향을 내가 이 아이가 습관 잡으면 왜 좋은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아이의 습관을 오랫동안 잡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향을 잡았어요.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 습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습관이 또 실패하는 이유가 네. 습관 잡기라고 하면은 이거를 학습 잡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습관을 학습이랑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이 안 잡혔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 이 아이의 학습 습관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습관은 습관 안에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가 뭘까요? 습관은 이제 선순환하는 구조인데 네. 첫 번째는 관계. 관계. 습관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엄마와의 관계나 또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빠와 엄마와 함께 해야 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네.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게 일상생활 습관이에요. 네. 일상생활 습관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학습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세 가지 선순환 구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습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1번은 관계부터 그렇죠. 네. 유대감이 좋아야겠죠. 부모님과 그럼요. 관계가 좋고 학습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이게 다 선순환이 돼 가지고 기본 생활 습관이 딱 잡힌다는 맞아요. 거. 맞아요. 우리 네. 생각해 보면은 아이한테 네. 뭐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라고 하면은 그거까지 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가 혼자서 스스로 뭐 양치를 하거나 세면을 네. 하는 거는 오늘 당일에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이에게 작은 성취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분수까지 가는 습관을 잡는 거는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역시 조맥구네요. 그렇죠, 맞아요. 조금씩 매일 꾸준히 제가 한 방에 크게 가려하지 말고 맞아요. 정말 작은 저는 이 작은 성공의 힘이 맞아요. 쌓이고 쌓이면 이게 정말 폭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맥구랑 비슷한 용어를 제가 쓰는데 그 살토금핏이에요. 살살 꾸준히 긍정적으로 나에게 맞게. 아 그러네요. 네. 다 비슷한 네. 본질은 똑같아요. 네, 맞아요. 네. 본질은 똑같아요. 맞네요. 근데 보세요, 지금 포장지가 다르잖아요. 본질은 똑같은데 포장지가 맞아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하루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하루 계획을 네. 저는 직관적이고 아이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습관을 잡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엄마의 욕구로만 체크리스트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뭔가 저희는 10가지 체크 투두리스트를 쓰는데 네. 이제 손으로 살짝 넘기기만 하면은 아이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 또 그 안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아이와 함께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황금 비율이라고 7대 3이에요. 7은 아이가 엄마랑 같이 하고 싶은 거, 3은 엄마가 아이에게 바라는 거예요. 와. 처음에 습관은 이렇게 7대 3으로 아이가 엄마랑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함께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뢰감과 맥골을 쌓는 거예요. 와, 여기서부터 들어가네요.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게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3이었던 게 서서히 늘어나요. 야, 일단 관계부터 돈독하게 네. 확실하게 네. 야 이게 너무 좋은데요. 아이가 교육을 하는 게 누가 정말 어떤 교육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네. 교육하는지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큰 영향을 주고요. 근데 그 누가는 엄마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나의 든든한 서포터. 그럼요. 저력자라는 믿음이 그럼요. 있는 맞아요. 엄마 아빠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과연 아이가 잘했을 때 보상과 또는 아이가 안 했을 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채찍. 그럼요. 네, 당근과 채찍 어떻게 하나요? 이게 영유아 친구들의 경우에는 네. 저희 아이들은 거의 4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를 4살 때부터 저와 네. 함께 했었는데 저는 보상을 처음에는 외적 보상으로 갔어요. 네. 왜냐하면 외적 보상을 안 하고 처음부터 내적 보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맞아요. 저는 처음에 이 하루의 체크리스트를 잘 끝내면은 하루에 100원씩 줬어요. 아, 하루 100원? 네, 일단 100원. 100원. 너가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받는 주급. 와우. 아, 주급이 아니고 1급이죠. 네. 그래서 저는 100원 달력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오늘 만약에 하루 체크리스트 다 했으면은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럼 그걸 보고 제가 100원을 줬단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100원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모으는 거죠. 그 100원을. 그 용돈통에 있거든요. 용돈통에. 아이가 용돈통에 있어서 거기 안에 100원을 모았어요. 근데 이 100원을 어느 정도 모으다 보면은 네. 이제 쌓이잖아요, 돈이. 아, 역시 조맥구네요. 그렇죠. 돈이 쌓이잖아요. 이때가 내적 보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선물하고 싶은 거, 내가 평상시에 읽고 싶었던 거, 아니면 내가 평상시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사줬던 젤리. 네. 이거를 살게 했어. 아이 용돈으로 직접 들고 가서. 아이는, 이걸 했더니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네? 라는 게 연관이 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와, 이것도 저랑 너무 비슷한데요. 아, 정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 가정에서 생산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체크리스트 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거든요. 아,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함께 이야기할. 어떤 보상을 주세요, 그러면? 아, 저는, 저도 역시 깔끔하게 저는 인터넷 시간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걸 다 하게요. 아이들.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미래 인재는 맞아요. 생산자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독서 한 거, 블로그에 쓰고. 네, 어릴 때부터.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유튜브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채널 이렇게 키우고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 꾸준히. 대신 이걸로 막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대신 꾸준히만 해라. 아빠는 그거면 된다. 네, 인스타도 저희는 또 가족 루틴이 매주 한 번씩 가족끼리 동반으로 가족 마라톤을 해요. 오, 진짜 너무 좋네요. 가족 마라톤 하고 이제 뭐 식사 맛있게 하고 마라톤 대회 이제 곧 3.1절인데 3.1절 마라톤 대회도 같이 나가고 작년에는 운 좋게도 전국대회 마라톤 대회도 아들과 딸과 손잡고 입상까지 하는 네, 왜냐면 멋지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지덕체로 지덕체로 건강은 진짜 건강 마음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인스타 한 해에 뭐 얼마, 블로그 얼마, 유튜브 얼마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시간도 각각에 딱딱 있어가지고 그럼 블로그나 뭐 인스타, 네. 유튜브를 제외한 인터넷 시간이네요. 정말 개인이 원하는 그런 아 그것도 다 이 시간 안에 해야 돼요. 아 정말요? 빡빡하다. 하지만 본인이 원해가지고 본인이 한 만큼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도 만족해하고 아이가 얼마든지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맘만 먹으면 일주일에 얼마도 벌 수 있어.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연봉 협상까지 좀 일려 그렇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나중에 미래에는 생산자가 본인의 서사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영상을 다루는 사람과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들이 아이가 유튜브 한다 그러면 뭐 그런 거에 유튜버 진짜 그런 거는 뭐 그거는 엄마가 생산자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막 많은 시간을 쏟아붓거나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기록해라. 삶을 기록하는 건 최고의 자기 개발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글로 기록도 하는데 영상으로도 기록해라. 맞아. 그리고 남겨라. 요즘에는 그러니까 QR코드 해가지고 이력서 볼 때도 회사에서도 자기가 한 제 유튜브 영상입니다 해가지고 QR만 딱 보내고 인스타입니다 하면 그 사람의 이력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소중했던 아름다웠던 날이니까 비공개로 해도 되고 공개로 해도 되고 일부 공개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기록해라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 그 졸업생을 만났는데 결혼식장에서 그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전교 2등 하는 친구였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 때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했으면 제가 성공했어요. 아! 그때 당시에 유튜브 보면 뭐 영상 찍고 이런 거 전부 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너무 잘했던 아이들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미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맞아요. 네,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꾸준히 기록하는 건 중요하다. 그게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 얼마 전에 제가 또 대학원생을 만났는데 카이스트 대학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원서에다가 본인의 과학으로만 일관된 일관성을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 QR을 딱 넣어줬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거든 요즘은 또 숫자 힘이 크잖아요. 맞아요. 책을 출간할 때도 사실은 출판사에서 보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판매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나. 맞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유튜브 하세요? 구독자가 얼마나.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아이들 자녀를 위해서는 꾸준히 뭐 글로 기록하건, 그냥 어떤 걸로든 기록하건, 기록으로 남겨두면 소중한 자산이 되고 추억이 되니까,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뭐 기록은 기억을 추억하게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기록하게 하는 걸 좀 연습시키고 있어요. 아무튼 선생님과 이런 공통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재밌는 자녀 프랑스 유학 볼까? 네. 합쳐가지고 하면 너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꿀팁들이었습니다. 네.